10시 구간 업앤다운입니다. 현재 시장 분위기는 빨간불이 들어왔는데요. 간밤에 뉴욕 증시도 물가가 둔화하는 지표들이 꾸준하게 확인되면서 상승했고 이 영향을 우리 증시도 오전장부터 흡수를 했습니다. 다만 시간이 갈수록 코스피와 코스닥의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쉽게 꺼지지 않는 2차 전지의 불 그리고 새롭게 나타난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코스닥 시장을 더욱더 강하게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거래소부터 보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소는요, 일단 상승 탄력을 빠르게 좀 줄이는 모습인데요. 강보합권 수준으로 진행이 되면서 2,565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거래 대금은 4조 원대 초반대입니다. 오늘 흐름을 살펴보시면요. 사실 오늘 출발 자체가 2,580선에 가깝게 출발을 시작했는데요. 다만 시간이 갈수록 탄력은 꺾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이렇게 내려가는 차트의 모습이 형성되고 있고요. 결국 주가는 2,560선 정도의 상승을 지지합니다. 넘어가서 수급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수급에서는 개인의 매수세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요. 현재 144억 원 매수 우위입니다. 기관에서 현재 매수 탄력이 높아지고 있는데 오늘 금융투자가 아닌 연기금을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오며 439억 원 사자세로 집계가 되고요. 그만큼의 물량을 외국인은 8자세 기조로 집계됩니다. 436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넘어가서 업종별 등락 보시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상승 탄력이 조금씩 떨어지다 보니까 그동안 상승하던 섹터들이 많다가 지금은 혼조세 분위기로 어느 정도 바뀌고 있는 그런 흐름들인데요. 지금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섹터는 비금속 광물 섹터입니다. 뒤를 이어 철강금속 섹터 2.3% 상승으로 집계되는데요. 결국에는 포스코 그룹주들의 상승을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포스코홀딩스가 철강금속 섹터를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이 비금속 광물 섹터를 현재 구간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의료정밀과 유통업종이 1% 이상의 상승 탄력을 가져가고 서비스업, 플랫폼 종목들의 강세 흐름으로 0.7%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섹터들도 함께 보겠습니다. 현재 가장 큰 폭의 하락은 섬유 의복 섹터로 집계가 되고요. 0.7% 하락세입니다. 전기전자, 운송장비, 종이목재, 제조업까지도 파란불이 들어왔는데 일단은 1% 안쪽의 내림세로 제한적인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총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네, 지금은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 반도체 종목들 보시면 미국에서 반도체 종목들 반도체 지수 자체가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0.7% 분위기 살짝 꺾였습니다. 현재 구간 65,600원의 주가 흐름이고요. 오늘 SK하이닉스는 0.5%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투톱의 차이는 외국인의 매수와 매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5거래일 만에 외국인이 매도하는 흐름이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현재 구간 매수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올랐던 2차전지 배터리셀 종목들 오늘은 한 차례 쉬어가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과 LG화학이 동반해서 1% 정도의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1% 하락한 76만 원 선의 주가 흐름 가져가는 모습이고요. 자동차 종목들도 그동안 또 투자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 차의 판매량이 좋았기 때문에 상승을 했었는데 현재 구간 현대차와 기아 모두 하락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아는 0.6% 밀린 8만 6천 원의 시세 흐름 보여주고요. 자동차 종목들은 그렇지만 외국인은 꾸준하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연속적인 매수세가 확인된다는 점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 섹터들도 확인해 보실까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6% 오른 82만 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분위기가 제약바이오 섹터들도 같이 좀 햇빛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펼쳐집니다. 네, 아래쪽으로 보시면 오늘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40만 원 선 다시 한번 돌파합니다. 40만 3천 원의 주가 흐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철강 섹터 그리고 2차 전지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들이 점차 반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지금 급등 중입니다. 7% 정도의 급등 흐름 이어지고요. 오늘 플랫폼 종목들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는 둔화가 되면서 다시 한번 강보합권 수준에서 올라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176,900원의 주가 흐름 보여주고요. 1.6% 정도 오늘은 쉬어가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특징 종목들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에너지와 철강, 식량 같이 신사업을 확대하면서 2030년까지 시가총액 23조 원의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어제 새롭게 비전을 선포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포스코 그룹주들 최근에 계열사들 중심으로 해서 자신의 사업 본업을 지나서 새롭게 가치를 바꾸려는 노력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실제 사명 변경을 한 그런 종목들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포스코 인터내셔널 당사자가 13% 급등이 나오고요. 주가는 25,200원 정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그런 신사업에 대한 힘을 흡수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포스코 엠텍, 포스코 퓨처엔 모두 급등하는 가운데 포스코 스틸리온까지 3% 오른 41,850원의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가보시면 2차전지 소재나 광물 관련 종목들, 특히나 오늘은 광물 쪽으로 큰 폭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주요 7개국이 중요 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광산 개발 등에 약 10조 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하기로 밝혔습니다. 코발트와 리튬, 니켈같이 중요 광물들은 전기차 배터리에도 쓰이고요. 반도체 소재에도 쓰이고 모터까지 다양한 분야의 쓰임새가 많다 보니까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금 중국과 약간의 패권 다툼이 있기 때문에 미리 광물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차전지 광물 종목들 오늘도 다시 급등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변동성은 조금 있습니다. 다만 한창산업, 한일화학 모두 급등하는 가운데 2구산업도 9% 오름세고요. 삼화알미늄 16% 오르며 93,500원의 주가 흐름 보여줍니다. 금양이나 경동인베스트같이 뭐 광물 관련 종목들, 광산 관련 종목들 일제히 급등하는 오늘장 흐름 만들어내면서 2차전지 종목들 가운데서도 선별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코스닥 시장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조금 더 상승 탄력을 키워내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0.8% 정도의 상승 탄력으로 901포인트, 900선 여전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거래대금은 5조 원대 초반대입니다. 네, 오늘 코스닥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전반적으로 탄력을 높였다가 900선을 강하게 돌파를 했는데요. 다만 고점 부근에서는 약간씩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서도 900선 초반대 정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급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개인의 매수세 635억 원으로 집계되고요. 오늘 외국인은 729억 원 매도 우위로 나타나고 기관도 123억 원 제한적인 매수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지수가 오르는 효과들은 시총 상위 종목들이 잘 나가기 때문이죠. 에코프로 그룹주들 계속해서 주가 흐름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에코프로가 0.6% 오른 61만 1000원권이고요. 에코프로 BM도 1.8% 상승한 27만 3500원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코프로의 주가가 계속해서 급등을 이어오다가 어제쯤부터 쉬어가기 시작했는데요. 15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투자자들이 전환 청구권을 잇따라서 행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주식으로 전환 에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오늘 LNF도 4.5% 정도의 상승으로 31만 500원 선 아직까지는 소재 흐름들 크게 나쁘지는 않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추이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흐름을 또 다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조금씩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1% 상승권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2%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일단 셀트리온이 학술대회에서 램시마이스 씨의 3상 결과를 공개 했다고 하는데 모멘텀별로 조금 다르게 주가 흐름 작용하고 있고요. HLB 1% 정도 상승 탄력 보여줍니다. 네, 현재 구간 개인주들은 일제히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엔터주들이 다시 한번 급등합니다. 최근 엔터주들 상승 분위기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SM이 16,300원의 주가 흐름 보여주고요. JYP 엔터테인먼트 오늘 신고가입니다. 8%가량의 상승 탄력으로 87,00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K-POP에 대한 확장들 또 미국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하니까요. 엔터주들도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구간 첨부도 강보합권 수준으로 26만 2천원의 주가 흐름 보여줍니다. 특징주들 점검해 보시죠. 네, 엔터주들도 좋은데 미디어 종목들은 오늘 오랜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살펴보시면 대체적으로 웹툰 관련 종목들이 상승세를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지금은 애니플러스가 가장 많이 오르고요. 10% 정도의 급등으로 4,235원의 주가 흐름 보여줍니다. 미스터블루, DNC 미디어 모두 일제히 상승하는 흐름 나타나고 키다리 스튜디오도 8% 상승으로 8,740원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인 누누TV가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압박도 주고 경찰 수사까지 들어가자 자진으로 서비스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누누TV는 콘텐츠를 불법으로 제공하면서 광고도 불법으로 해서 수익을 내왔고요. 이 피해액만 5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일단은 자진으로 종료하게 되면서 더 이상은 이런 피해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반사수혜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디어 종목들도 함께 체크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들은 제약바이오 섹터가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모멘텀이 생긴다면 시장에서 강하게 인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 박셀바이오가 거래 제한폭까지 오르며 57,800원
1,700원의 주가 흐름 기록하는데요. 지금 진행성 간암 치료제 C가 진행성 간암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바로 상한가 터치하는 모습이고요. 신라젠도 23%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고형암 치료제와 관련해 식약처로부터 국내 일상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모멘텀이 있다면 제약바이오 종목들 최근에 지켜보시면 이렇게 급등하는 흐름들 이뤄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까지 함께 정리하면서 시장 상황 봐드렸습니다. 10시 구간 업앤다운이었습니다.